선생님 뒤에 곰돌이가 보이는데. 여기. 이거? 이렇게? 아. 이렇게? 뭐 허전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허전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거 뺄까요? 아니요. 신경 안 써요. 이거 어때요? 아, 뭐 괜찮아요. 보세요. 아, 이게 낫네요. 보세요. 보고 있잖아요. 아니, 님 창의 된 거 님 얼굴 봐보시라고요. 예. 아, 안녕하세요. 소봉입니다. 제가 오늘 용기 내서 Q&A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혼자 이거 녹화할 자신이 너무 없어서 친구 슬키 오피셜님 모셨습니다. 아, 우선은 지금 처음에 소봉님이 가장 네. 소봉님의 메이크업이 가장 많은 분들이 무쌍이 확실히 맞으신 건지 중간에 쌍꺼풀이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완전 태어날 때부터 무쌍이고요. 속 쌍꺼풀 하나 없는 무쌍이에요. 좀 피곤해지면 여기 쏙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속눈썹을 바짝 올리거나 붙이거나 뭔가 과하게 메이크업을 하게 되고 연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쌍꺼풀이 생기는 스타일이에요. 무쌍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쌍이네요, 반쌍. 네, 네, 반쌍. 네, 반쌍.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소봉님의 영상미, 그 색감, 요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화제? 뭘로? 네. 아, 화제구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걸로 촬영하시는지, 또 네. 뭘로 편집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들 하십니다. 촬영은 지금 이거는 캐논 모델이셔서. 쿨픽스 P304고요. 영상 중에 몇 개는, 아니 거의 대부분은 캐논 70D 사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집은 파이널 컷으로 편집을 합니다. 네. 너무 전문 용어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럼 아이폰으로 직접 촬영하시거나 편집하시진 않는 거네요. 아, 아니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들은 네.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아이무비로 편집을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영상에 특히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노래. 네. 영상에 깔려있는 BGM. 네.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작권에 걸리거나 그렇진 않으신지 네. 말해 지금 주시죠. 올라온 영상들 전부 다 저작권에 걸린 상태고요. 저작권에 안 걸리려고 30초 미만으로 편집도 해보았으나 다 저작권에 걸렸고요. 네, 저작권에 다 문제가 됩니다. 네, 그 영상에 노래 어떻게 집어넣느냐고 물어보았는데요. 우선 멜론에서 노래를 다운받아요. 그게 한 곡당 700원인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운을 받은 후에 파이널 컷을 이용해서 오디오를 넣습니다. 그리고 넣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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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아, 예. 네. 음악은 어디서 듣느냐 하시는데 저는 멜론, 카일리 라디오, 애플 뮤직, 애플에 원래 깔려 있는 그 뮤직 어플 있잖아요. 거기서 들어요. 아, 네, 4번 지금 질문까지 같이 답변해 아, 주셨는데요. 4번이. 네, 음악은 어디서 정보를 얻고 다운받으시는지 너무 궁금해 한다고 하셨는데, 네. 멜론에서 다운받은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정보는 지금 뭐, 카일리 라디오라든지, 기타 되게 핫한 그렇게 음악이 나오는 핫한. 것들, 그런 데서 지금 음악 들으신다고? 네, 그리고 저 푸른밤 종현입니다. 거기서도 많이 아. 음악을 겟겟 하거든요. 아, 라디오에서도 많이 개 타신다고. 아, 라디오 아니고 푸른밤 종현입니다에서.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원래 평소에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지, 음악 관련된 일을 하시진 않으시는 건지. 아, 음악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고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이고요. 저는 멜론 차트에 올라온 음악들도 거의 다 모두 잘 듣는 타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지금 본인이 흥미 없는 질문 빨리 넘어가시는 아니, 그런 것 아니, 아니. 같아요. 음악 되게 좋아요. 네? 음악 거기 저 되게 좋고요. 그중에서 그 음악 되게 유명한 음악 뭐죠? 네? 그 중에. 소봉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음악 있잖아요. 아, 키라 골드 말씀이세요? 그거 아예 음속으로 완전 잘린 그 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한번 불러주세요.
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요. 네. 네. 그 음악 제가 무슨 음악인지는 아는데. 네, 되게 미녀 스타일로 잘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 나중에 기회 되면 불러드리고요. 네, 다음에 여기 음악 그 오디오 자료로 한번 쓸수 있게끔 한번 꼭 불러주세요. 아, 그 원어 원곡 들려드리면 바로 되나요? 아니, 그 원곡 가수가 부르지 않고 그냥 남이 부르는 거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 봐요? 네, 그거는 괜찮아요. 아, 네, 알겠어요. 커버곡이니까요. 아, 네, 소봉님 방금 말씀하시는 순간 눈물이 떨어지듯이 속눈썹 하나 떨어지셨습니다. 어디요? 맨 끝쪽에서 속눈썹 하나 떨어지셨고 사망하셨습니다. 몰라. 사망하셨습니다. 나중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섯 번째. 줄도 몰랐는데. 네, 아무튼. 예, 네, 다 나중에 인양 작업하시고요. 네. 지금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가 지금 많이들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소봉님의 그 독보적인 단발 헤어스타일, 예, 독보적인 헤어스타일이신데 뒷머리들 네. 많이 궁금해하세요. 항상 앞면만 보여주셔서. 네, 뒷머리가 원래 굉장히 좀 웃긴 건데, 네. 지금 별로 안 웃기거든요. 왜냐면 많이 자라나가지고요. 원래는 여기가 뒤에가 빡빡인데, 지금은 이렇게 이발할 때 지난 네, 맞습니다. 바로 지인들 사이에서 그런. 굉장히 유명하죠. 충격을 안 그렸던 저 투블럭 같은 머리. 아, 예, 그리고 네. 이거 지금 이렇게 이런 거. 네, 오페라의 유령 스타일인데요. 이런 게막 붙어 있어서 지금 좀 촬영한다고 제가, 이게, 이렇게 짧은 단발머리, 이렇게 똑단발을 자를 때, 여기 밑에를 남겨두시면, 진짜 뭐지? 삼각김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를 좀 가볍게 쳐주시는 게 좋아요. 네네. 가벼울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여섯 네. 번째입니다. 썸네일 셀카 뭘로 찍으시나요? 셀카 뭐로 찍으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네요. 아, 카메라 360 어플에서 로지 필터를 사용해서 찍고요. 다 거의 다 그걸로. 아이폰 내에서 포토샵 픽스 어플을 통해서 보정을 좀 거칩니다. 입술을 좀더 두껍게 하고 입을 좀더 이렇게 길게 하고 이런 걸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소봉님 지금 포토샵 커밍아웃 하시는 건가요? 네, 포토샵 다 하죠. 포토샵 그 영상 편집하듯이 사진 편집하는 것뿐이니까요. 아, 근데 사진 편집하실 때 입술 사이즈 늘리신다고 지금. 네, 입술 사이즈 제가 그, 네, 입술 사이즈 늘려야 돼요. 아, 예, 네. 그렇습니까? 너무 작아서요, 입이. 다음 질문인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소봉님 베일에 쌓인 네. 나이인데요. 나이요? 네. 아시는 분들도 나이는 많으세요. 굉장히 소봉님이 앳돼 보이는 얼굴 때문에 몇 살이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올해 2017년 31살이 됐습니다. 진짜 엄청 도가니시네요. 네, 그 만으로 하면 얼마예요? 서른 살이야. 만으로 하면 29살 아니에요? 생일 안 지나셨어요? 네. 네, 그럼 29살이에요. 아. 아직 20대 후반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지셨을 텐데요. 아, 네. 다 알고 있는 분 많으세요? 굉장히 그러면 나이가 많은 걸로. 네. 혹시 좋아하는 유튜버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유튜버 있으시면 추천해 주세요. 저는 나탈리 페리스 되게 제일 좋아하고요. 나탈리 페리스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헤이 클레어 좋아합니다. 그리고 리사베님 제일 좋아합니다. 리사베요? 네, 아, 리사베님. 미국식 발음인지 북한식 발음인지 헷갈리는데요, 지금. 네. 리사베인지 아니면 리사베 동문지? 그게 지금 좀 헷갈리거든요. 거의 외국 유튜버들 좋아하시고, 네. 국내에선 독보적으로 이사베님 팬이시라고 지금 인증하셨네요. 네, 사실 구독 중인 유튜버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재밌게 보는 분들도 많고, 네. 편집을 너무너무 잘하셔서 진짜 존경하는 분들도 있고, 프로 구독자시잖아요. 네, 프로 구독자고요. 네. 제가 정말 다 선배님들 존경합니다. 소봉님은 인어공주처럼 그 목소리를 거의 못 내시는 분이신데, 제가 마지막 질문 빨리 드릴게요. 네. 그 머리에 수건 굉장히 특이하게 아, 매시는데, 머리수건 맞다. 네, 머리수건 머리에 바꿔야 수건 되는데. 매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머리수건 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머리수건은요, 원래 젖은 머리에서 하셔야 잘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뽕핀을 다 뺀 다음에 만약에 머리를 감고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건을 이렇게 생긴 수건을 우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감은 상태로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젖어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더 잘 뭉쳐 있을 텐데 지금은 말라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요? 아,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마 쪽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뭉쳐서 이렇게 넘깁니다. 와, 인도 부자 같으세요. 이게 원래 젖은 머리, 젖은 수건에선 되게 잘 되는데 너무 예뻐요. 인도 부자 같으세요. 우리 인도 부자예요. 인도 부자 맞으세요. 이게 젖은 양탄자 수건, 타고 양탄자 타고 다 지금 날아갈 것 같다니까요. 젖은 수건, 젖은 모발에서는 잘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 이게 그거는 그 두바이 공주님. 지금은 좀 마른 수건, 마른 모발이라서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딱 고정이 되나요? 네, 이렇게 되는 스타일이죠. 지금 되게 패션템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머리를 말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네. 하나의 되게 패션템 같아서 네. 지금 인도 부자 또는 네. 두바이 공주님 같으시거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막 석유가 흘러나올 것 같이 생기셨는데요. 석유? 네. 엄청납니다. 어떻게 소복님은 역시 수건도 그렇게 패셔너블하게 소환하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다 끝났고요.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심하네요. 네, 머리 정리 빨리 시급하게. 제가 이제 음원 사용을 자유롭게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피부 문제도 있고 기분도 안 좋고 해서 촬영을 그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재정비를 하고 2017년에는 꾸준히 올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끝 인사라도 제대로 하자. 인사 제대로 어떻게 하세요. 하지? 어떻게 하지?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수고하셨습니다예요. 여기 뭐 직장인가요? 무슨 수고하 아, 이거 말고는 인사가 먼저 들어가보겠습니다. 아니 뭐가 먼저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요? 직장 생활밖에 안 해봤기 못해요 이런 거. 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봐봐. 언니 이거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아니 언니 못하겠어. 아 진짜 언니 못하겠어. 어떡할라 그래. 어떡하지? 아 그럼 하이 안녕하세요 소봉입니다 이러면서 빨리 자연스럽게 얘기해 빨리. 그래서 소봉님 네? 죄송한데 네 저거 머리 그냥 풀어보고 머리 좀 가리실까요? 아 얼굴 많이 커 풀어보고 가리실게요. 여기 제 이거 촬영용 이게 아 저쪽에 어디? 얼굴 좀 가려졌다. 가발 같잖아. 가발 같은 게 이렇게 할까? 네. 그 얼굴 커? 그래도? 얼굴은 크면 어떻게 잘 돼? 한쪽 내려요. 한쪽 내리시고 한쪽 내리시고 이쪽 내리시고 네.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음악을 네 그러면은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야? 버릴 것 같아 이거 찍고.